안녕하세요. 꽁가시막 농장입니다.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들깨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들깨 트레이에다가 황토를 놓고 들깨 씨앗을 200구 트레이에다가 들깨 씨앗을 놓고 지금 파종기로 전원 파종기네. 전원 파종기로 지금 씨앗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하우스에다 갖다가 놓고 한 보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키워서 지금 밭으로 이제 이달 말 일경 정도면은 들깨 모종을 본밭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밭에다가 그냥 들깨 모종을 파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뽑아서 이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뭄이 굉장히 타기 때문에 요즘은 자, 물을 잘 줘도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 안전하게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놓고 파종을 해야지 본밭에 심어도 모종이 죽지를 않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한 군역에 2개에서 3개, 어떤 건 4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트리에 이 군역을 잘 맞춰가지고 한번 눌러주면은 한꺼번에 200개의 군역으로 씨앗이 2개를지 3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들깨 씨앗은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모종이 물만 제대로 주면은 잘 자라납니다. 하여튼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밭에서 이것을 씨앗을 길러내 가지고 뽑아서 심으면은 잘못하면 물을 많이 줘도 죽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트레이에다가 모종을 씨앗을 파종을 해서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해서 모종을 키워서 본밭으로 이식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트레이에다가 파종한 들깨 모종들을 지금 이렇게 하우스에다가 그 일렬로 보기 좋게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나서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보름 동안 여기서 물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키워내면 들깨 모종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참깨 모종을 거두어낸 그 하우스에 오늘 그 들깨 모종 파종을 마쳤습니다. 총한 200개, 200구짜리 한 200개 정도 파종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들깨를 이제 모종을 키워서 본밭에 이식을 할 것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이대로 그냥 밭에서 모종을 키워서 뽑아서 본밭에 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 가뭄 피해를 타서 물을 줘도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토에다가 트레이에다가 황토를 놓고 모종을 키워서 그래도 이게 뿌리가 상토 속에 엉켜 있는 상태에서 본밭에 이식을 하면은 그래도 가뭄 피해를 덜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요. 한 3일 있으면 이제 씨앗이 이제 싹이 터서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봄밭에 이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19일까지 6월 19일까지 비 소식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직까지 들깨 모종 붙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도록 들깨 파종을 다 하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고 이제 한 보름 정도 이 트레이에서 이거를 물을 주고 키워서 이제 봄밭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주의할 점이 그 그냥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키워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것을 봄밭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햇빛이 뜨겁고 비가 지금 20일까지 구체적으로 온다는 예보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냥 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말라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매년 들깨를 파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죽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트레이에다가 들깨씨를 파종을 해서 봄밭에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 파종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깨 한 구만 105구에서 뭐 200구 사이에다가 씨앗을 손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 물을 주고 들깨 모종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누구나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들깨 파종 이제 들깨 파종이 한꺼번에 다 그 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대여섯 판씩 펀이로 파종을 해가지고 모종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천천히 그 들깨는 아무 곳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여유된 그런 땅에다가 파종을 이제 정식으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